이게 왜 손으로 안 뛰냐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 봐보세요. 안녕하세요, 드럭커빤입니다. 자, 오늘은 6월 4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부산에서 짐을 싣고 올라오다가 한 6시간 이렇게 좀 취침을 하고 여기 경기도 평택에 8시 30분 착 받아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8시 30분 착 가고 이제 다시 평택 공단 가서 또 하나를 하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아침 시간에는 조금 바쁘겠죠. 그래도 여유 있게 이렇게 슬슬 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7시 54분이고요 이제 목적지까지 2.8km 남은 상황입니다. 얼른 하차지까지 가서 하차하고 가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싣고 있는 물건이 두 개가 다 위험물입니다. 이따 제가 컨테이너를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위험물에는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스티커를 또 떼는 거나 뭐 스티커를 정 안 떼지면 돈 주고 떼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 주고 하나당 만 원씩 한 컨테이너당 만원씩. 그러니까 이 콤바인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좀 덩어리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게 많아요. 뭐 반납이 안 돼서 통을 맡겨야 될 때도 있고 다 두 개 다 뒷작업밖에 안 돼서 통을 돌려야 될 때가 있고 그러면 거기서 비용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비용 정산이 원래 통돌이 비용 정산을 거의 안 해줍니다. 사무실들은 어느 사무실이나 다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감수를 하면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스티커 제거비 말하면 나오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말을 안 해요. 그래, 잘 안 주니까. 오늘 한번 가서 스티커 띄는 거, 스티커를 어떻게 띄나. 뭐 이게 쉽사리 잘 떨어지진 않아요. 스티커만 붙여놨으면 그냥 바로 떨어지는데 스티커만 붙여놓는 게 아니라 이게 그 거의 다 스티커 이제 본드를 뿌리고 붙여놓은 거라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튼가 지금 출근 시간이라 이 길이 많이 막히고 있어요. 이 막히는 구간을 뚫고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고 일어났더니 몰골이 많이 아니죠. 머리도 기름지고. 자고 일어나면 엎드려서 자고 있더라고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기름이 좀 많이 져 있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지금 목적지에 거의 다 왔고요. 그래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쪽은 처음 온 것 같아요, 길이. 정방에서 우회전입니다. 길을 처음 와보는 것 같아요. 네, 양쪽으로 주차 차량들이 많네요. 여기로 어떻게 들어가라는 거지? 일단 첫 번째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이게 왜 손으로 안 뛰냐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 봐보세요. 뛰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쁘게 떨어지질 않아요. 이쁘게 떨어지는 것 같으면 손으로 다 뛰면 되는데 이렇게 뛰다 보면은 이쁘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30줄? 나머지는 저 혼자 뛰어보겠습니다. 하차가 다 끝났고요. 8시 20분에 하차가 끝났는데 한 20분 여기서 놀았어요. 와, 진짜 이런데 진짜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커피 한잔 하고 가라고. 커피 한잔 하고 가라고. 그래서 커피 한잔 하고 그러고서 나왔습니다. 와, 이런데 진짜 없네요. 와. 진짜 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뭐 저희 기사들 생각해주고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뭐 공장은 살짝 좁았는데 그런 건 뭐 제가 운전으로 다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두 번째 영상은 거기가 촬영이 금지된 곳이기 때문에 제 첫 번째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